10분이 15 27 46 역시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평일인데 오늘 수요일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아 야구 졌죠 5대2? 이렇게 졌네요 평일인데 많이 들어오시네 100분이 넘게 들어오시네 평일 밤에 잠깐 켰어요 잠깐 아주 잠깐 이제 막 집에 막 들어왔는데 잠깐만 켰어요 너무 심심해서 예.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좀 요즘에 좀 방송 자주 키죠 제가 저희가 얼마 안 남아서 마음이 좀 급해지긴 하네요 마음이 급해진다는 게 이게 뭐 기대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뭔지 아시죠? 지금 집에 막 들어왔어요, 막. 집에 들어와서. 예, 네, 근데 평일에 원래 사람들이 많나? 주말보다? 보통,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 켜서 그런가? 일요일 날 키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시는구나. 긴장된다기보다는 그냥, 긴장은 아니고, 그냥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네, 그런 거? 잘 될 겁니다. 뭐 잘, 그니까 뭐 그런 건 있죠. 뭐 첫 술에 다 잘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나왔습니다. 정도만, 발자취 정도만이라도 좀 남겼으면 좋겠네. 그런 작은 소망은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많이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많이 크게 바라진 않고 그냥 그래도 나왔다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 그래서 좀 많이 노력 중에 있는데 또 말처럼 그게 쉽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곳이든 오랫동안 진득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 항상 몸 조심하고 아프지 마세요 아이 그럼요 올해 준비한 만큼 빨리 그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준비한 만큼 빨리 공개하고 싶은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한번 나와야 이제 빡빡빡빡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저희가 그 다음 작전을 짤 텐데 아직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말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좋은 노래 몇 년이 지나도 남으니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근데 평일에 사람들이 많구나 평일에 사람들이 오늘 서울도 더웠어 서울은 매일 덥습니다 서울은 매일 더워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내가 이게 라이브를 요즘 자주 또 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이브 키면은 자주 보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나도 또 사람인지라 이거 보면은 낯익은 아이디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의 좀 아이디를 좀 제가 좀 외워놓으려고 나중에라도 기억을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다른 거보다 이게 프로필 사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앞에 애교머리 일부러 뺀 거냐고? 이거 뭐야? 아니요. 일부러 뺀거 아닌데. 아니, 와이님 기억하죠? 내가 왜 기억하냐면, 저 프로필 사진 때문에 기억하는데. 네, 프로필 사진 때문에 기억해요, 제가. 아이, 기억하죠, 맨날. 저기, 뭐야, 드립 지시는 분인데. 제가 또, 나름 기억해요. 당신 존재 자체. 저거 봐, 어떻게 저렇게, 바로바로, 오늘도 맥주 마실래? 마셔야죠. 프로필 사진하고 올게요. 아니, 애처럼 그만 불어, 당신. 당신이 대체.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지? 어쨌든 슈메이더머니 10탱이 방영된 예정이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뭐또 봐야죠. 드립이 약하신 게 너무 약하신 게 너무 오빠 저녁은 그냥 아까 약간 컵라면 먹었어. 컵라면 진짜 납치한다. 당신 밤길 조심해. 어깨가 너무 예뻐요. 어깨가 예쁜 건 뭐예요? 어깨가 예쁘게 생긴 건 뭐야? 그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 잘 챙기세요. 맞아. 여러분들도 항상 자나깨나 건강 항상 조심하세요. 건강. 승모근이 없다? 승모근이 있는데? 태양 오빠가 밀리언 마켓 들어갔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오빠가 뭐라고요? 오빠가 도와줬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냐니요? 내가 데리고 온 건데. 내가 끌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끌고 온 만큼 잘 해야지. 둘이 잘 해야죠. 그만큼 우리 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참,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700명이 넘었어요. 진짜 이게 끝나긴 할지 우울해집니다, 이게. 근데 또 마치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우울함을 또 안다는 듯이 우리 오늘 여자 배구 선수들이 또
엄청나게 큰 감동을 또 안겨줬죠.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도 항상 몸 조심하시고, 그죠? 그니까요.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는 것 같아. 요즘 틱톡 왜 뜸해지셨나요? 틱톡을 지금, 틱톡에 약간 지금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곧 나와서 틱톡을 좀 신경 쓰기가 좀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또 해야죠. 그럼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그죠. 비대면 하시면 싫겠죠. 그죠. 저희는 이제, 틱톡도 빨리 계속 같이 해줘. 예, 미리 공지합니다. 언제 나올지. 이제 곧 공지가 나올 거예요. 음악방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야 뭐 뭐든 할수 있는 거는 지피는 대로 다 하고 싶은 약간 신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상황이 돼야지 하지. 이게 핑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회사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 안에서 또 가능한 것들이 있고 또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쉽지만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냐고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누구야, 저? 스피드 활동 때 음악 방송 보러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와. 그 정도가 되셨구나.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요? 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행복하다는 거네요. 그죠? 행복한데 더 행복하고 싶다. 욕심이 심하네. 욕심이 많아요. 행복한데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하면 되겠네. 그러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민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은 그럼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좀 불행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위기만 가득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고민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지금 그 챗을 보낸 그 분을 본 다른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발리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는 게임을 하고 있었고, 당신은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나는 그만뒀다. 맞아요. 저는 요즘 풀 야근인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돈은 행복. 돈은 행복. 저 이게 다 행복의 가치는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수능 끝나면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보는 게 너무 소원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 근황올림픽이라 됐고,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건데, 나도 알기도 전에 예전에 아는 지인이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 바꿔서 나는 내가 본 상처를 티켓이 두 개를 따라가서 일산에 비시 커피 있잖아. 주문하고 뒤에 사람들이 뒤늦게 알고 있었어. 네가 괜찮다고 웃어줬던 기억이 난다. 오빠는 요즘 행복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가족 중 누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맞고 찾는 거 우리야. 그쵸. 건강이 맞아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뭐 그만큼 엄청난 돈을 뭐 벌어보진 않았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건강. 가족의 건강. 내 주변에 있는 내 소중한 사람들의 안녕과 건강.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저씨 늘 행복하세요. 내가 저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러는 내가 진짜 너무 싫다. 왜 갑자기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근데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저런 거 너무 좋아요. 제 캐릭터 모르나? 아니, 나는 좋아. 난 괜찮아.
저 아직 25살이 한창인데 뭐 회사 과장님 얘기가 저한테 이모랬어요. 농담하는 거지. 25살은 어떻게 이모라 그래요. 우리 아저씨 놀리지 마세요. 와 진짜 무섭다.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006년생이면 아저씨라고 불러. 2006년생이 몇 살이야? 나보다 16살 어린 거지? 야 진짜 미쳤다. 와 엄청 14살? 14살이에요? 아닌데? 16살. 저희 과장님이랑 오빠랑 뭔가 당신이 제일 못된 사람이야. 저 누구야? 미니? 지니? 지니? 당신이 제일 못된 사람이야. 아세요? 과장이 나랑 동갑이라고요? 과장이 나랑 동갑이야? 그런 회사가 어딨어? 무슨 회사인데요? 회사가 무슨 서른 과장이 32살이야? 너무하다니요. 님이 더 너무하지. 아 진짜요? 왜 나도 과장인데? 아씨 잠시만. 아니 그지 빠른 승진을 하면은 과장이 32살 정도 되긴 하겠지? 일을 잘했나 보다. 32에 과장. 화낸다. 아니 와 나 아니야 나 화 안 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절대 화내요. 이런 걸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내 그릇이 얼만데. 과장이 30대 초반이면 되게 일 잘하는 거지. 전 25살인데, 오, 되리 달았으면 멋있다. 아니야. 귀 안 빨게. 나 원래, 아니야. 참. 그렇게 몰아가져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넌 나에게 좋은 아빠야. 저건 좀 심했어요. 저건 심했어. 아빠는 심했어요. 당신. 아빠는 심했습니다. 언제 결혼할 생각이세요? 미치겠다. 한 5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 아 이게 참 아니 여러분 뭔가 단단히 오해하시고 있는 게 아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지금이 여러분 2021년입니다 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예? 100세 시대라고요. 제 인생 지금 3분의 1도 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 100세 시대인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나도 곤란하지, 그거. 40 전에만 가면 되죠. 40 넘어서 가면 안 돼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결혼 생각이 없어요. 예? 난 결혼 생각이 없어. 뭐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 아유,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 10분의 2도 아니야 10분의 2는 살았지
10분의 2도 안 살았으면 내가 지금 스무 대 내가 지금 내 지금 10대 내 지금 10대죠. 100세 시대인데 40 넘어서 결혼하려 했는데 안 하려. 결혼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대. 갑자기 왜 여기까지 오셨어? 내가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 여기까지 몰았어요. 10분의 2는 살았다고, 그 현실적. 10분의 3은 살았지. 난 지금 조각 같은, 그죠? 결혼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맞죠. 150까지 삽시다. 그러니까, 결혼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전혀 나는 생각이 없는데. 아, 근데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웃긴 게, 우리 이제, 내 주변에 남자애들이 슬슬 결혼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거보다 내 주변에 이제 내 또래 여자애들이랑, 나보다 한두 살 정도 어린 여자애들이 좀더 약간 그런 거에 좀 옥죄면서 산다는 느낌을 좀 들어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더, 결혼에 대한 압박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 뭔가 가족들한테 그런 뭔가 이런 게 있나 봐. 압박을 받나 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그게 심한가 봐. 나는 모르겠는데,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 그래. 남자보다 여자들이 결혼 얘기를 더 많이 해.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그러지? 틈만 나면은 뭐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내 친구들보다 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약간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피지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여자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일을 하면서 그만두는 케이스들이 또 있더라고. 결혼이라는 약속보다 가족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 가족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아. 30만 되면 여자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주위에서. 근데 그게 30, 거의 한 20, 20대 후반? 막 이러더라고, 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아주 좋지. 결혼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맞아. 나는 솔직히 저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결혼은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나는 저게 솔직히 말해서,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막나 나도 난 지금도 혼자 살지만, 지금 내가 젊으니까 뭐좀 아파도 뭐좀 감기가 걸린 거나 뭐좀 몸살이 나도 혼자서 좀 끙끙 앓다 보면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낫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도 뭔가 서럽고 막 그러잖아, 사람이. 근데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막, 내가 결혼을 안 하고 5, 60에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5, 60에 아파가지고 끙끙 혼자 앓고 있으면은 되게 미련해 보일 것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없어.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진짜로 진짜 정말 엄청 나이가 뭐 한 진짜 60, 70이 넘어서 진짜 인간으로서의 뭔가 나약함을 진짜 하염없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딱 됐을 때 그때도 혼자이게 되면 그때는 약간 후회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맨날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젊음을 즐기며 보내는 대신에 노년에 좀 외로운 거. 젊을 때 자기 삶을 좀 포기하고 젊음을 즐기며 보내는 대신에 노년에 좀 외로운 거. 젊을 때 자기 삶을 좀 포기하고 헌신하고 살면 노년에는 젊음을 즐기며 보내는 대신에 노년에 좀 외로운 거. 글쎄요. 젊을 때 즐기고 젊을 때 즐기고 노년에도 안 외로울 수 있잖아. 오늘 여기 흐름 나이 실버타운까지. 젊을 때 즐기고 노년에 안 외로울 수 있죠. 왜? 젊을 때 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또 살 수 있는 거 뭐 뭐 그 결혼이라는 건 책임 같아. 책임 엄청 너무 내 인생에서 거의 내 인생에서 오는 제일 무거운 책임 아닐까. 이게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만의 삶을 더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아이가 생기면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는 게 많아지지. 아 맞아. 그건 인동 같아. 아이가 생기면은 또 그만큼 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한 책임감인 것 같아요. 책임감. 내 아이를 남으로써 내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둘 다. 되게 막중한 책임감이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여러분 날도 알다시피,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서로 진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자는 거야.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1년 안에, 진짜 결혼해버리고, 진짜 1년 안에 결혼해버리고 막 진짜 1년도 안 돼서 막 진짜 바로 이혼해서 그때 애까지 낳고 바로 이혼해버리고. 근데 그런 가정이 정말 많다니까. 정말 엄청. 근데 나는 그거는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그냥 진짜로
그 결혼하는 그 순간과 그 결혼을 그 하기 그 이전까지 누구 하나가 아니라 그냥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결혼에 대한 그 무게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그래서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감정적인 게 막, 내가 말하는 그 감정적인 게막 서로 막 진짜 너무 사랑해서 막 우리 그런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감정적인 게 순간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순간적이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나는 되려 저는 뭐그 사람이 뭐 연애 얼마를 벌고 뭐이 사람이 뭐 어디를 다니며 나는 솔직히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 물론 그 사람의 그런 스펙들이 어떤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꾸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베이스는 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행복하기 위한 수단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진짜 내가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런 것들?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로. 그냥 진짜 건강한 그런 감정을 서로 가지고서 책임감 있는 그런 감정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때는 결혼은 나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태아랑 둘이서 한번 할 거야. 둘이서 한번 할 거고 방송을 둘이서 한번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저랑 늦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또 진중한 얘기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또킬 테니까 여러분들. 합동으로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얼른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오케이. 좋은 밤 되세요. 네 목적을 이거 그 키스마크 아니라니까요. 이거 점이야 점. 여러분, 이거 키스밖에 아니에요. 저기 점이에요, 점. 다 그래, 다. 뭐, 어쨌든, 제가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